파라신과 어종인 샤페테트라의 학명은 히페소브리콘 에쿠스입니다. 히페소브리콘에서 히페소의 뜻은 낫다는 의미이고 브리콘은 속명입니다. 에쿠스의 뜻은 기사로, 샤페테트라의 학명을 의역하면 작은 브리콘 속의 기사 물고기가 됩니다. 지느러미를 세우고 몸을 약간 틀어서 공격하는 모습 때문에 이런 학명이 붙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초 발견자는 동물학자인 스타인데이너이며 1882년에 발견하였습니다. 샤페테트라의 주 서식지는 브라질,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등 넓은 범위에 걸쳐 분포합니다. 지역마다 몸통의 검은 마킹이 차이가 미묘하게 있긴 하지만 대부분 비슷합니다. 2022년 기준 국내에서 판매되는 샤페테트라는 90% 이상이 국내 양식장에서 인공 번식된 개체들입니다. 파라신과 어종 중에서도 번식이 쉬운 편이며 치어들의 탈락률도 낮아 예쁜 외형에 비해 항상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수조 내에서 곧잘 자연 번식이 되곤 합니다. 갓 부화한 치어들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대량 번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3일 정도 삶은 계란의 노른자를 물에 풀어 먹이고 그 이후에는 브라인 슈림프로 사육합니다. 주로 수류가 거의 없는 영역에서 서식하며 다양한 종류의 수초들과 나무뿌리, 잎사귀 등이 얽혀 있습니다. 소형종이고 주로 수조에 중하층에서 헤엄치기 때문에 중상층을 떠다니는 소형 파라신과 어종, 특히 레몬 테트라, 콜롬비안 테트라 등과 상성이 좋습니다. 수명은 약 2에서 3년 내외입니다. 샤페테트라의 최대 크기는 4cm 내외입니다. 암, 수 구분은 성어급에서 가능합니다. 수컷은 암컷보다 최대 크기가 작으며 백골이 좁은 반면 암컷은 백골이 크고 둥근 편입니다. 활동 반경이 넓은 종은 아니지만 성격이 있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최소 한 자만 이상의 어항이 좋습니다. 수온의 적응폭이 넓은 편으로 보통 20도 이상에서 28도 내외의 온도를 선호하나 28도 이상의 고수온에서도 잘 견딥니다. 야생 개체의 경우 약산성 약알칼리성 수질에서 서식하나 인공 번식 개체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단, 샤페테트라의 붉은 발색을 보기 위해서는 약산성 쪽에 물이 좋습니다. 잡식성 어종으로 먹이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 먹습니다. 건조 사료를 주식으로 하되 가끔씩 냉동 장구벌레 등을 주면 더욱 건강하게 사육 가능합니다. 핀디퍼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엔젤피쉬 등의 지느러미가 긴 종과의 합사는 추천되지 않습니다. 수조가 크고 마리수가 많을수록 까칠한 성격은 줄어드니 10마리 내외로 사육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 수컷끼리 몸을 펼치고 경쟁은 지속적으로 하나 크게 다치지 않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본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어종과 합사가 가능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엔젤류의 지느러미가 긴 종과의 합사는 피해야 합니다. 애니몰로 열대어 백과사전 샤페 테트라 편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애니몰로 TV